전면 메시,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안녕하세요, 려둑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데이븐의 FT903 케이스를 리뷰할 거예요. 블랙이랑 화이트 둘 다 준비를 해봤고요. 왜 준비했냐? 최근 들어서 저희 매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한번 또 이게 리뷰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블랙과 화이트 제품 당연한 거지만 똑같습니다. 도장 퀄리티만 다른데 블랙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체 도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장 퀄리티고요. 이 화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라고 이렇게 반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딱반딱하게 기분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그로시를 싫어한다는 거. 이제 이 화이트는 잠깐 옆에다 치워놓고 이 검은색만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가 208mm, 깊이가 408mm, 높이가 452mm로 그냥 평범한 크기의 미들타워 케이스입니다. 얘는 메인보드를 ITX부터 마이크로 ATX, ATX까지 지원하고요. 이 전면부를 보시면 풀메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전면 베젤 측면부, 이 측면부로도 조그만한 타공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공기 흡입엔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아쉽게도 이 전면부에 먼지 필터는 없습니다. 이 먼지 필터가 없으면 공기가 더 잘 들어오겠지만 그만큼 먼지도 잘 쌓이겠죠.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단부는 그냥 무난한 구성에 IO 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 USB 3.0 하나, 2.0 두 개, 오디오 단자, 리셋 버튼이 위치해 있네요.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 LED 요 색상이 화이트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 RGB LED 변경 버튼은 없어요. 그리고 이 뒤로는 당연히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좌측면은 강화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약간 그 스모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약간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쪽이 너무 대놓고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요 부분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반대쪽은 일반 철판 처리가 되어 있는데 떨림음이 없지는 않지만 문제될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떨림음이 묵직해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보시면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그냥 무난한 구성이고요. 요 PCI 슬롯 중에 요 한 개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띄면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단입니다. 일단 파워베이용 먼지 필터가 있네요. 요건 좋습니다. 하드베이는 약간 아쉽게도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고정 방식이에요. 이제 옆판을 까고요.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내부를 보면 이렇게 선정리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보드가 ATX까지로 제한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팬입니다. 전면에 3개, 그리고 후면에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상단에는 120mm 혹은 140mm 팬 2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총 6개로 구성을 하면은 조금 이쁘긴 하겠네요. 그리고 수냉 라디는 전면에 120mm, 240mm가 장착이 되고요. 상단엔 120mm, 140mm, 240mm가 장착이 되고요. 후면엔 120mm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상단 240mm 같은 경우는 이 제한적으로 장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가시면 이 상단 라디 장착 시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쭉 적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케이스에 상단 라디를 구성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해당 부분은 꼭 참고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거의 뭐 메인보드 방열판이나 아니면 그 램, 그 튜닝 램 방열판 요 간섭이나 요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상세 페이지에 보니까 전면부 라디 장착 시 펜, 셰시, 라디 혹은 셰시, 라디, 펜 요렇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샌드위치가 안 된다고 적어놓은 건데 공간을 보니까 샌드위치 하기에는 약간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제품은 공랭 CPU 쿨러 최대 장착 높이가 160mm예요. 그래서 엔간한 건 들어갔는데 이제 뭐 대장급 하이엔드 공랭 쿨러는 들어가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360mm까지 지원이 되니까 고사양 그래픽카드 모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면에 라디에이터를 여기다 달면은 그 두께만큼 길이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이제 후면에 선정리 공간을 보겠습니다. 일단 요 전면 베젤 쪽 요 확보한 공간이 겁나 깊어요. 재환상으로는 뭐 35mm, 요 한 3.5cm라고 하는데요. 그걸 제외해도 메인보드 쪽, 요 후면 공간도 굉장히 깊은 편이라서 선정리하기는 정말 편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요 층을 나눠놓은 케이스들이 층 나눠놓은 부분에 요 타공 때문에 보드에 따라서 이제 뭐 사타 포트 일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적어도 저희가 사용하는 보드, 에이수스의 320 게이밍이나 아니면 뭐 450 터프보드, 그 다음에 MSI 310 보드, 360 보드 요런 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문제됐었던 다른 케이스들이랑은 달리 얘는 이제 타공 처리가 크게 되어 있고 요 간격을 최대한으로 줄인 모습이라서 사타 포트가 완전히 막히지 않고 가려지더라도 사타 선을 약간 꼬으면 요쪽으로 다 이렇게 충분히 사용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선 정리는 정말 오케이. 마지막으로 요 제품의 저장장치 확장구를 보겠습니다. 요 파워베이 위쪽에 SSD 하나 둘, 그리고 요 뒤편에 돌아가면 요쪽에도 SSD 하나 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전면 라디를 하면 요쪽에 SSD는 장착을 못합니다. 근데 요쪽에 있는 요 하드베이가 약간 골 때리는데,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드가 좀 연결하기가 골 때려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웬디 얘는 22mm인가 될 거예요, 요 폭이. 근데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21mm 이하인데 요 22mm 넘어가는 요 21mm를 초과하는 요런 제품들을 만약에 여기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골 때리는 게 요쪽에다가 레일을 타지 말고 요렇게 하나를 넣어요. 요런 식으로 하나를 넣어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요거를 연결을 해서 레일을 타고 하나를 넣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면 하드가 하나, 두 개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도 레일을 타고 요렇게 넣어야지 되는데 이 레일을 타면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레일을 타면은 요 한쪽이 들려요. 요렇게 요렇게 한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들리죠, 레일을 타고 들어가면. 그래서 얘는 레일을 타지 않고 요 레일을 안 탄 상태에서 요렇게 넣어가지고 한쪽 부분이 안 들리게 해서 고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좀 골 때리는 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드 두 개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으면 얘나 얘나 둘 다 발열이 여기서 엄청나게 놀 거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시게이트가 쓰시면 돼요 그냥.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 하드 두께가 21mm 이하면 여기다 3개를 그냥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가 있고요, 21mm 이하의 하드 하나랑 21mm를 초과하는 하드 2개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21mm 이하의 하드가 중간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3개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하드가 모두 다 21mm를 초과하는 하드라면 중간에 먼저 꽂고 아래 레일 타고 위에는 레일 안 타고 그냥 나사로 오른쪽만 조여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우씨 힘들었다, 힘들었어. 하드 설명 힘들었어. 자,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면부의 이 독특한 디자인과 이 화이트 LED의 조합 굉장히 이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오케이? 그럼 이제 소음을 한번 측정해볼게요. 약 40dB 초중반 정도 나오네요. 하드디스크를 병 쪽으로 많이 구성하시는 그런 유저가 아니라면 이 케이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 좋아, 기본 팬도 부족하지 않고 선정리 공간도 넉넉하니 이 케이스 몇옥픽으로 추천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면 메쉬 오케이, 스모크 강아리 오케이, 기본 팬 4개 오케이,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오케이.